김비서는 뭐 하고 있으려나? 그대 곁에 다가서지 못한 채로 늘 이렇게 멈춰서서 바라보죠. 뭐 이런 유치한 책을 보고 말이야. 나 들어가지 못한데도 알죠. 운명처럼 난 늘 그대죠.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자신의 일을 풀어가는 도중에 불현듯 지금 뭐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나 이외에 가장 우선적으로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,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랑이 될 수 있다. 보스가 비서에게 일을 시키려면 뭐 하는지 당연히 궁금해야지. 사랑?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모르페우스다. 죄송해요. 목표님 신작 출간 날짜가 나와서인지 온통 그 뉴스뿐이네요. 나도 기대되긴 해요. 이번 책 제목이 생애 단 한 번이요. 전 미리 영국 버전으로 읽었잖아요. 정말 생애 단 한 번만 있을 것 같은 슬픈 사랑 얘기였어요. 저 밤새 울었잖아요. 그 정도예요? 네. 근데 목표님은 대체 왜 얼굴을 안 드러내시는 걸까요? 어디서든 한번 나오기만 하면 진짜 대박일 텐데. 완전 화제 집중. 그쵸? 그러게요. 북 콘서트? 네, 도서관 오픈 이벤트로 화제가 될 만한 작가를 초청해서 북 콘서트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. 작가를 초청해 화제를 만든다라. 그 정도면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 작가 어떤가? 조앤 롤링 작가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모르페우스라고 말했다가 섭외 못하면 큰일인데. 모르? 모르겠습니다. 대안이 없는 계획이라. 김비서답지 않군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. 왜 웃으시죠? 제가? 네? 나 회사 밑이야. 잠깐 올라갈게. 김비서. 네. 하루 섭취 열량의 4분의 1을 뇌가 쓰는 거 알고 있나? 네? 머리를 많이 썼더니 배가 고프군. 아, 다가 준비하겠습니다. 아니, 메뉴는 이미 결정했어. 지금 당장 맥도리아에 가서 최신 메뉴 중 가장 안 팔리는 비싼 제품 2개와 갓 튀긴 프렌치 프라이 2개 사와. 꼭 바로 튀긴 걸로. 네? 네? 그리고 오는 길에 포선 플레스에서 원샷 추가한 아메리카노와 투샷 추가한 라떼로 총 2잔 사오도록 해. 늦어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와. 설탕 빨대 2개씩, 냅킨은 꼭 5장씩 챙겨오도록 하고. 갑자기 그게 무슨... 시키는 대로 하지. 네? 네! 엘리베이터 말고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려가. 네! 당장! 빨리! 네! 대체 왜 계단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야? 부회장 이영준. 야, 이렇게 기분이 달라 보이네. 마녀 어린 동생 같았는데.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지? 인사를 하면 그날 충분히 한 것 같은데. 그냥 새 책 나와서 출판사 다녀오다가 생각나서 들렀지. 아 참, 신간 몇 권 받았는데 하나 줄까?
저도 안 읽을 거지? 넌 관심 없는 사랑 이야기라. 영준이 너도 연애 좀 해. 이 사랑을 알아야 진짜 세상을 아는 건데. 그거 말고도 알아야 될 게 많아서. 까칠하게 가줬으면 좋겠는데 보다시피 내가 좀 바빠서. 그래, 바쁜가 보네. 다음에 보자.